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6평 대비 5주 전략, 4주 전략이라는 캐스트에서 예고했었던 6평 대비 3주간 문제풀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캐스트에 첨부 파일로 올려놓은 4주 계획표 그리고 5주 계획표 안에 공통적으로 6평 전 3주 동안은 문제를 풀어야 돼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종류에는 기출, 엔제, 실전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은 오늘 기출을 어떻게 푸는 것이 6평 대비의 올바른 공부법인가 기출 분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종류의 문제 중에 엔제와 실전 모의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영역일 거기 때문에 모두가 6평이라는 평가원 시험을 앞두고 반드시 분석해야 되는 기출 분석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기출을 풀어야 된다. 간혹 요즘 수험생들이 기출은 많이 풀었으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출보다는 엔제를 풀어라. 기출은 많이 풀었지 않냐. 더 이상 기출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흉흉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 말이 옳은 말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시점에서. 네, 그래서 선생님은 기출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기출이 왜 중요한지, 왜 오늘 선생님은 기출 분석 가이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지, 왜 우리는 기출을 풀어야 하는가, 왜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심플하네요. 왜? 왜 기출을 풀어야 돼? 결론은 너무 당연히 평가원이기 때문이에요. 평가원이 교과과정을 만들었고 그 교과과정의 바운더리 안에 어떤 개념을 가르칠지를 결정했고 그래서 교과서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정말 평가원이 결정해서 그 교과서를 집필했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능을 출제하시고 그 시작과 끝 친 평가원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기출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잖아. 교과과정을 만들었고 거기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수능을 내는 것까지를 평가원이 모조리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논리적 사고력을 체크하고자 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배우기 위한 문제는 기출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읽으려면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궁금해. 그 사람의 인생이 궁금해. 그 사람의 철학이 궁금해.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궁금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궁금하면 그 사람이 쓴 책으로 간접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죠? 또는 그 사람이 나오는 영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평가원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가늠할 수 있는 건 기출밖에 없는 거야. 다른 어떤 이유도 필요 없지 않아요. 기출을 분석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히 평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6평, 9평 수능 그 시작과 끝을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이유를 추가하자면 기출 문제는 한 달 동안 너무나 대단히 수학적으로 위대한 분들이 모여서 딱 30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야. 엄청난 인력과 물리적인 것들이 이 30문제를 만드는 데에 사용이 된 거죠. 근데 그러한 인력과 물리적인 것들을 투자해서 만들 수 있는 사설 문제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30문제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어떤 엔제, 실전 모의도 수능을 넘어설 수 없을 거야. 평가 문제의 30문항을 넘어설 수 없을 거라고요. 그 온전히 완벽한 논리적 사고를 배울 수 있는 문제는 평가원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마치 스티브 잡스가 쓴 책을 읽음으로써 그 사람을 예측해 볼 수 있듯이 배워 볼 수 있듯이 평가원이 만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다. 기출 분석 제대로 해야 된다. 이유가 너무 분명하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기출을 풀어 제껴서는 정말 의미가 없을 수 있어. 내가 과연 기출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출을 풀 때 첫 번째는 문제라는 건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문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신유형은 얼마든지 다시 나한테 주어질 수 있어. 단,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나한테 확인하고자 하는 그 개념, 그 출제 의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 거지. 기출이 의미 있게 만들려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이 문제의 말들을 토대로 어떤 개념을 사용하라고 하는지를 제대로 판단해 내는 것. 문제 속의 조건에 이런 말들이 주어지면 사실은 나한테 이 개념을 쓰라고 하는 거구나. 아, 이 문제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나한테 이러한 출제 의도를 던지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아주 쉬운 예로 6평에서 출제됐던, 6평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느 6평의 18번 문제를 선생님이 하필 번호, 문항 번호가 의식 없이, 예전에는 선생님이 저 문항 번호를 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교들이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욕도 좀 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의의 집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욕에 대한 강의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번호, 문항 번호를 의식하기 시작했어.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말하면서 불편해지더라고요. 아, 요즘 감독님 끄덕이시네요. 네, 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어느 해 6평 18번에 출제됐던 문제가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 문제를 처음 만난 수험생들은 헤맬 수 있어. 헛짓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헛짓을 하면서 왜 애매하게 보이지? 이 사이 어딘가 극소점이 있는데 정확하게 느껴지진 않아. 어딘가 있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했던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에게는 시즌1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풀어봤을 거고 익숙해져 있겠지만 이런 익숙한 상황에서 기출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거냐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출제 의도를 잡아내야 돼. 출제 의도가 뭐냐면 3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졌다? 어? 그래프를 나한테 줬네?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를 이용하라는 거야. 우리는 사실은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내려고 그 많은 개념을 배운 거잖아. 극한, 연속, 미분 가능, 도함수까지. 근데 그 3차를 그려줬어. 굳이. 그럼 저 그려진 3차 함수를 이용하라는 거야. 함수값이 어디서 양이고 음인지, 어디서 미분 계수가 플러스고 0인지 이용하라는 거야. 혹시라도 기점에 오류, 착오가 있을까봐 f'b는 0이고 f'd는 0이야. 정확히 b와 d에서 미분계수가 제로야. 그럼 그 앞에서는 플러스, 그 뒤에서는 마이너스. 정확하게 기점까지 제시해서 준 그래프를 참고해, 사용해 라고 준 거야. 이 문제를 보면서 그래프가 참고로 그려져 있는 건 그걸 이용하란 뜻인데 그래프에서 식을 다시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 간혹. 그건 역행하는 거야. 그렇게 풀어라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래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근데 이 문제의 헛짓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절편을 가지고 fx 곱하기 gx라는 이 새로운 4차 함수를 식으로 만든다. x-a, x-b, x-c, x-d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4차 함수 식을 꺼내서 시작하는 순간 잘못 푸는 거예요. 그래프를 3차, 1차 그려줬는데 거기서 다시 절편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 전혀 문제의 출제 의도와는 다른 방향이에요. 그래프를 그려주잖아. 수원이든 수투든 받아들여. 받아들인 상태에서 P와 Q에서 극소다. 그 P, Q 좌우에 A, B, C, D, E가 어디 있냐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극소라고 말하는 순간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일어나는 기점이 극소야. 극소라는 개념 어디서 나온 거야? 도함수 활용해서 나온 거야. 뭘 봐라? 출제 의도는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F 아니죠. Y라는 새로운 함수의 개형이 결정되고 도함수 부호가 바뀌는 기점에서 극대극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출제 의도는 그래프 개형을 만들어내는 도함수의 부호가 출제 의도인 거야. 너무 중요하잖아. 도함수 부호에 의해서 F가 증가냐 감소냐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출제 의도는 이거야.
극소라는 말을 보는 순간 요 위에 살짝 적혀 있네. 도함수 부호 체크해봐.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기점에서 극소가 나왔을 거야. 오케이. 도함수 부호를 체크하면 돼. 그래서 풀이는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f와 g라고 놨을 때 h'은 곱미분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만들어내면 되고 서브 주제로 들어간 게 개념이 출제 의도가 곱미분이겠네요. 그래서 h'x를 만들고 a, b, c, d, e라는 다섯 개의 지점에서 h' 값을 봐라. 값이 아니라 부호만 보면 돼. h'a는 f'a, ga, fa, g'a 들의 합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양인지 음인지는 앞에 그래프에서 충분히 눈으로 봐도 찾을 수 있게 기점들을 체크해놨단 말이지. 그래서 h'a를 찾았더니 마이너스야. h'b를 찾았더니 플러스야. 오,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 그래프 개형에서는 극소가 저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A, B, C, D, E 다섯 개의 기점에서 H'의 부호를 살펴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기점이 딱두개 나오고 그 사이에 PQ가 들어있어 라는 걸 결정하면 되는 거지. 이게 풀이라는 거야. 그냥 막 풀려고 덤비면 안 돼. 워딩을 정확히 체크해서 아, 극소, 도함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기점, 특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기점, 그 극소, 극대가 도함수 부호에 의해서 나오는 그래프에 너무 중요한 기점이니까 그래프 개형을 만들어내는데 도함수를 정확히 사용할 줄 아느냐. 도함수의 부호라는 게 출제 의도죠. 그지? 오케이. F'의 부호와 증감, 그리고 극대 극소라는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도함수가 주는 의미, 하여튼 도함수가 출제 의도야. 거기서 찾아냈어야 돼. 여기서 그래프를 왜 만들어? 그죠? 다시 앞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문제는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이다. 문제를 풀면서 이 풀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의 출제 의도를 반드시 파악하면서 풀어라. 그냥 풀어 제껴서는 또 다른 문제는 또 새로운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을 거다. 하지만 문제가 아무리 바뀌어도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일관되게 그래프 보면 돼. 그래프 보면 돼. 아니죠. 뭐라고 말하는 거야? 도함수 보면 돼. 도함수 부호 보면 돼. 라는 일관된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두 번째는 기출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문제풀이 과정은 평가원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문제풀이 과정은 개념의 논리적 적용 과정인 거야. 개연성 있는 적용 과정. 문제를 보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개념을 집어넣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어떻게 집어넣어? 그러면 느낌상이 아니야. 도함수를 한번 찾아볼까? 이게 아니라고. 직관, 발상이 아니라 조건 하나하나가 나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멱살잡이로 끌고 가면서 이 개념을 써라고 말할 거란 말이지. 이게 사실은 킬러 문항을 풀어내면 평가는 우리에게 뭘 원하는, 어떤 사람을 뽑고자 하는 거냐면 정말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 거의 서울대 의대를 가죠. 살짝 자랑을 해보자면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를 배출한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한 반에서 두 명이 앉아있다가 한 명은 고3 때, 한 명은 그다음 반수생으로 이렇게 전과목,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가 한 교실에서 나왔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근데 그 학생들 뭔 얘기하려고 자랑을 했지? 그러니까 마지막 킬러 문항 한 문제를 맞춘다. 모든 과목에서 그 마지막 한 포인트를 내가 만들어낸다. 이건 수능 전과목 만점을 받겠다라는 의미잖아. 모든 과목에서 마지막 하나를 맞추면 전과목 만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들이 대부분 서울대 의대를 가. 선생님의 그두 명은 서울대 의대를 갔어. 서울대 의대에 올 학생을 뽑는 문제야. 마지막 킬러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원할까? 의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능 수학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논리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오류를 만들어내지 않는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사람 아니야? 환자가 왔을 때 이런 증상들을 보아하니 당신은 요러한 원인, 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거기서 또, 아, 그런데 거기서 이러이러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보니 당신은
이러한 병이 있을 수 있다. 전체에서 우리 정말 기출을 풀듯이 거르고 걸러서 최종적으로 답을 찾아내는 과정처럼 근거가 명확한 상황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론이어야 되거든. 논리적 사고력. 느낌상 아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니까 너는 여기가 아픈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 큰일 나는 일이잖아. 의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참인명제를 만들어내야 돼. P이면 Q이다. 참인명제. 그 참인명제를 만들어내는 사고 과정. 그걸 사실은 우리는 수능 수학에서 배우는 거죠. 그걸 테스트 당하는 거지. 여기에 지금 조건의 순서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념을 논리적으로 적용하게끔 조건을 순서대로 잘 만들어 놓은 거야. 평가 문제들은. 즉, 이 조건 때문에 내가 이 풀이를 해. 이 조건 때문에 그 다음 풀이로 넘어가. 마지막 이 조건 때문에 3스텝. 이 풀이가 나왔어. 그래서 정답이 나와. 먼저 사용해야 되는 조건을 저 밑에 놓지 않는다고. 밑에 거 끌어다가 먼저 사용해보고. 초기값이 밑에 있으면 마지막에 쓰라는 건데 그 초기값을 가져다가 찍어서 시도해보고. 그러면 정말 원형 배열로 조건을 주지. 왜 문장으로 말로 이어서 순서대로 조건을 주게 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 줄 때도 여기서 가다가 우회전을 하세요. 좌회전을 하세요. 코너를 뭐 도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지. 가다가 우회전을 한번 할 거야. 근데 그 전에 좌회전을 해. 이렇게 설명하지 않잖아. 기본적으로 수학이고 수능 수학이고 논리적 사고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개연성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문제가 잘 만들어지고 잘 검수되어 있다는 거지. 그 믿음을 가지고 풀어야 돼. 예를 들면 작년 6평 22번 문제를 보자면 11번과 22번을 선생님이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이 문제들을 풀어주려는 게 아니라 조건 순서를 한번 보세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6평이야. 11번 문제는 초기값이 먼저 던져지고 정적분 값이 던져져. 왜냐하면 함수가 뭔지를 전혀 몰라. 0,0과 1,1을 찍고 그 사이에 정적분의 값도 그래프에 대한 정보니까 정적분 6분의 1이 나오려면 아 그럼 삼각형보다는 밑으로 가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략적인 F를 잡아서 그 F를 가지고 이동 특성으로 주기로 함수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값을 주고 시작하는 거야. 이건 초기값을 먼저 쓰라는 거야. 반면 22번은 가나의 문장의 조건이 먼저 주어지고 마지막으로 초기값이 나와.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초기값을 먼저 가져다가 찍어놓고 살펴본다? 아니라고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아무 이유가 없을까? 그러면 초기값이라는 걸 늘 먼저 던져주고 시작한다? 일관되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렇게 문제를 만들면 되지. 초기값 항상 위에다가 먼저 던져. 그리고 문장의 조건은 밑에 써.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어떤 문제는 초기값이 먼저 던져져. 쟤는 초기값을 찍고 그려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문제고 여기는 마지막 초기값이 결정타가 될 거야. 위에서 먼저 해결해야 돼. 풀이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스텝 초기값 찍고 정적분도 그래프에 대한 정보니까 6분의 1을 만들어내는 연속인 함수를 대략 그려. 모양이 중요치 않다는 거야. 단 직선을 넘어가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하겠지. 그리고 이동 특성을 이용해서 반대편을 그려주고 주기성을 이용해서 원하는 값을 계산해준다는 거예요. 22번은 이랬어. 가 조건에서 fx는 0이라고 방정식이라고 표현하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 라는 그 말은 교과 과정에서 어떻게 인지해야 돼? 이건 그래프적 관점으로 보란 얘기야. 실근의 개수를 말하고 있다는 건 교점의 개수를 보란 얘기야. 실근의 값을 말했다는 건 인수분해해서 x를 구해야 되지만 이건 교점의 개수야. 그런데 교점의 개수가 두 개야? 그러면 가 조건에서 케이스가 네 개 나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아무리 디테일하게 쪼개도 네 개가 다야. 킬러 문항들의 특징은 첫 번째 조건에서 케이스가 촥 펼쳐져. 두 번째 조건에서 걸러내. 세 번째 조건에서 다시 걸러내. 네 번째 조건에서 답을 찾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펼쳐놓고 거르고 걸러서 답을 향해 간다고. 이게 올바른 사고 과정이기 때문에. 나 조건에 의해서 가 조건을 반드시 받아들이고 가 조건이 우리에게 P이면이라고 주어지는 게 조건이거든. 가 조건에서 P이면이라고 주어지면 Q이다라는 결론을
내려놔야 돼. 그게 바로 Q이다라는 결론이야. 근데 이게 조건을 사용한다는 게 대부분 수험생들이 조건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어떤 행위를 하냐면 P이면이라고 줬는데 P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준 말하고 본인이 내린 결론하고 같은 P이면 P이다라는 결론을 많이 내린다고. 사실상 그 사이에 개념이 들어가서 개념에 의해 P이면 개념이 들어가서 Q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P이면 P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그 다음 조건을 받을 준비가 안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 조건이 P이면이라고 던져진 조건이야? 그럼 우리는 수학에서 배웠잖아. 그 사이에 개념이 들어와서 Q이다라고 내 케이스가 전부야. 만들어 놓고. 이걸 만들어 놓은 사람들만이 그 다음 조건을 받을 수 있어. 나 조건은 fx와 y는 x의 관계인데 x-fx를 새로운 함수로 놓지 않는 이유는 가 조건에서 f를 그리게 했거든. 그럼 나는 f와 y는 x와의 관계로서 네 개의 이러한 직선들을 집어넣음으로써 앞쪽 두 개는 불가능해. 나 조건이. 그래서 네 개 중에 뒤쪽 두 개로 걸러지는 거죠. 뒤쪽 두 개 중에 마지막으로 아래 초기 값들을 사용할 텐데 3스텝 순서대로 쓰는 거야 조건은. 그 중에 F1은 4고 F'1은 1이야 라는 저 조건까지가 두 케이스 중에 마지막 케이스다라는 걸로 확정을 해줘요. 초기 조건도 순서대로 앞에 거 먼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점이 여기냐 여기냐를 결정하는 게 F'0가 1보다 크다라는 그 마지막 조건. 그 조건으로 아, 요 점에서의 접선이구나 라고 만들어내고 F와 접선의 관계로 식을 끌어내면 끝. 가 조건에서 네 케이스, 나 조건에서 두 케이스, 마지막 초기값 두 개에서 한 케이스로 그리고 마지막 F0가 1보다 크다에서 접점의 위치 확정. 그리고 함수 나오고 답. 이렇게 풀린다고요. 조건의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돼. 그리고 믿어야 돼. 논리적 사고 과정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조건의 순서와 문제풀이 순서가 매치되게끔 완벽하게 검수된 문제가 사설엔 별로 없어. 선생님은 별로 많이 본 적이 없어. 현장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벽한 논리 구조를 사고 과정과 문제풀이 과정과 그리고 조건의 순서가 매치가 되게끔 그 오랜 시간 동안 평가원이 그 많은 수학적 천재들이 모여서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 사고에서 거르고 걸러서 답을 찾아오는 학생은 우리가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마지막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조건의 순서 중요해. 말에 의해 어떤 개념을 끌어다 넣을지 판단. 그것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말이 그 다음 개념을 사용하게 한다. 찍어 들어가지 말라.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출을 왜 분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되게 적은 문제지만 선생님은 충분히 이 캐스터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출을 풀 거냐, 무엇을 풀 거냐라고 했을 때 실전 대비용으로 푸는 기출은 단원별 기출 문제집이면 안 돼. 왜냐하면 단원의 구분 자체가 이미 많은 힌트를 주고 시작하는 거거든. 그냥 실전 모의 자체를 풀어야 돼. 평가원에서 모의고사로 제공했던 그 시험지를 그대로 뽑아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계획표 안에도 6개년치를 넣어놨었어요. 3주 동안 3주의 시간이 남았어. 2017학년도 즉 2016년에 시행된 2017학년도에서 2022학년도까지 6개년에 해당하는 6평 9평 수능 매일 한 회씩 하면 3, 6, 18, 18회야. 우리 신기하게 이것도 숫자가 오늘도 특이한 날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가나형 모두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가나형 요 뭐 작년을 제외하고는 가나형에 지금의 교과 과정이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나형 두 개를 뽑아서 그 안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6평 범위에 맞는 문제들을 골라내서 사실은 스스로 골라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고르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고르는 걸 도와줄 거예요. 그 고른 문제들을 하루에 한 회씩 가나형 합쳐서 골라낸 걸 한 회라고 부를게요. 한 회씩
18일간 진행을 하면 된다. 3, 6, 18이니까 18일간 진행하면 21일, 3주가 남았기 때문에 목요일 기준으로 3주가 남았어. 캐스트가 올라가는 날 기준으로 보면 이틀 정도 남을 거야. 그래서 계속 평가원의 생각을 읽으면서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나한테 이 개념을 쓰라는 거구나. 아, 평가원은 나한테 이 개념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한 1, 2주 정도 듣다 보면 아, 선생님은 이때 이런 표현을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죠. 익숙해지게 되죠. 선생님의 표현에. 마찬가지 평가원의 표현에 익숙해지는 방법이야. 이 말이 있으면 이 개념을 쓰는 거구나. 아, 요 말이 있어서 나는 이 개념을 썼구나. 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연습을 하시는데 문항 선별을 매년 6구 수능에서 가나형 문항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차별 계획표에 맞게 이 계획표가 어디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의 요 전 1주 전 캐스트 또는 2주 전 캐스트에 6평 전 5주 계획 4주 계획표로 캐스트 첨부 파일로 올려놨어요. 그걸 다운로딩해서 매일매일 하나씩 보라고 계획표에 넣어놓은 그 계획에 맞게 문항을 선별해서 선생님의 기출의 기준이 되어주는 강좌 기출 백선의 보충자료실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운로딩해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기출 백선 강좌 속에 들어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두 문제를 보여줬지만 이 외에 더 많은 기출 문제들을 단원별, 주제별 또는 난이도별로 기출 들의 분석 기준을 좀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조건을 순서대로 사용하고 개념이라는 출제 의도를 읽어내는 방법대로 문항 선별해준 기출들을 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기출 백선 강좌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중킬러 킬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 개연성 있는 접근을 연습하기에 아주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 회에서 선별한 문항들을 전체 점수 계산을 해보면 사실 어떤 연도는 지금의 범위랑 좀 많이 겹칠 수도 있고 또는 뭐 6구평 수능 중에 수능은 좀 많이 겹쳐서 뽑아냈더니 합산한 점수가 선별된 문항들을 더해보니까 뭐 20문제 정도 되고 그래서 합산한 점수가 74점 정도가 나오는 그 정도로 선별이 됐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 선별된 문항들을 어느 정도 시간 안에 풀면 좋으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실전 연습이잖아. 1점당 1분 주면 돼요. 점당 1분. 조교들도 본인들이 공부를 해봤을 때 점당 1분. 이 말도 조금 약간 점당. 점당 만원. 막 이런 말이 어울린다고 조교들은 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1점당 1분을 주면 합당하다. 그러니까 문제를 선별해서 다 더한 점수가 74점이면 74분간 풀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봤던 기출이니까 시간을 조금 더 줄여서 한 20% 정도 줄여서 80% 정도 시간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분 기준 80분, 50분, 40분 그 정도 80%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그냥 푸는 건 의미 없어. 조건을 읽고 아, 이 풀이구나 분석 개연성 따지는 것 알겠죠? 자, 이렇게 기출을 분석해서 6평 시험지를 받았을 때 아, 너무 익숙한 문제다. 어차피 새로운 건 없네. 아, 늘 하던 그 얘기를 이렇게 했구나 라고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라고 할게요. 응원하겠습니다.